영국이 엠프 강국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웍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엠프 강국 영국의 웍스에 네. 대해서 문 선생님이 한번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죠. 웍스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는 없고요. 네네네. 난처한 이야기가 많았죠. 그렇군요. 예, 이게 뭐 앰프를 이렇게 보면은 특히 AC30 같은 거 보면은 네네. 이게 탑 부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막 난 탑에서 무슨 부스트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재즈 마스터 처음 보고 아 재즈를 마스터하겠구나 뭐 이런 느낌처럼. 네. 저게 앰프 이게 영국 사람들은 왜 이쪽에 이제 운전석도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왕국의 특징답게. 네. 뭐가 다 반대예요. 아, 앰프가 그래서 소리가 안 나. 아 이거 반대구나. 그래서 이빨 키웠더니 죽을 것 같았고요. 네. 네, 그 뭐 탑 부스터라는데 전혀 부스터 안 되고요. 아, 네네네. 네, 리볼브라고 있는데 리볼브 소리랑 기타 소리랑 따로 나고요. 아,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톤이라고 있는데 뭐뭐 뭐 먹은 건지 뭘 해도 먹먹하고요. 이게 참 난감한데. 네. 저걸 어떻게 하면은 천상의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냥 같은 영국 거죠. 그냥 난 마샬 쓸랜다. 그래서 마샬로 바꿨습니다. 네. 근데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복스가 네. 야 요새는 이제 좀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게 네. 복스에서 이제 모델링 앰프들을 네. 워낙에 잘 내면서 복스가 굉장히 이제 테크놀로지와 이런 어떤 디지털 사운드에도 일가견이 있는 브랜드였구나라는 네. 식으로 이미지 쇄신을 해서 지금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만 네. 그 모델링 앰프들이 나오기 전에 진짜 복스는 정말 불친절하고 네. 되는 거 없는 그 AC30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 참 뭐랄까 진짜 정말 단품 식당의 예. 그 배짱 부리는 예. 그런 단품 식당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되게 뭐랄까 되게 고지식하고 너무 불친절하고 근데 또 가끔 가다가 엄청나게 그 대단한 소리를 가끔씩 느낄 네, 때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복스를 또 버리거나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마성의 브랜드였단 예. 말이죠. 근데 뭐 그런 복스가 지금은 그래도 여러 모델들과 그리고 그런 AC30의 그런 트레디셔널 그리고 또 모델링 앰프들의 그런 놀라운 퀄리티를 통해서 되게 밸런스 있는 브랜드로 계속해서 쇄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AC30에 대한 그런 어떤 또 이야기들이 또 신화화되고 희화화되면서 되게 더 왜곡되고 과장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막 AC30을 막 처음에 이렇게 막 기타를 막 꽂고 쳤는지 막 뭘 만져도 소리가 막 하나도 안 변하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확실히 좀 그 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투박하고 좀 불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너무 복스 앰프 AC 복스 앰프 유저가 워낙 걸출한 분들이 많아 갖고 네.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퀸의 브라이언 메이 12대씩 쌓아놓고 치죠. 네. 네. 또 뭐 유투 네. 엣지도 치고 보노도 치고 또 뭐 우리 아이리시 기타리스트 뭐 저 기타 다 떨어진 걸 치나 로리 갤러가 네. 기타 다 떨어진 걸 치. 그 복수 없는 분이 없잖아요. 네. 유명 기타리스트 복수 그쵸? 없는 분이 없고 복수와 같이 복수의 필수품이 저는 복수 앰프만 딱 쓰지 마시고 저는 그 TS9 권장해 드립니다. 복수가 워낙 트래블이 없기 때문에 네. 좀 트래블 부스터처럼 하고 게인을 약간 좀 가미하면 네. 좀 뭐랄까 좀 몸은 좋은데 복스라는 앰프가 홀랑 벗구대녀요. 야 이렇게 적절한 표현을 네. 야 홀랑 벗구대니까 이거 어째 남사스러워서 쓸 수가 없어가지고 TS9이라는 옷을 진짜 초록색이라도 이렇게 칠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와 네. 그 정확합니다. 네. 터미네이터 같은 느낌이죠. 예, 벗어갖고 내놔봐. 네, 딱 왔는데 네. 딱 벗고 있어. 네, 그런 느낌이네. 예. 아 몸은 좋은데 벗고 다녀. 예, 벗고 다녀. 거의 뭐 복스의 그 기본으로 장착된 게인은 그냥 그 벗은 남자한테 삼각 팬티 손바닥만한 네, 거 하나 주는 건데 그런 뭐, 느낌이라 예. 거기에 그래도 뭐라도 좀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그 맞지도 않아갖고 눈을 가리고 가는. 네. 아 적절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예 보면은 그
그 복스를 썼던 기타리스트들도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게 그 복스의 그 좋은 몸을 그냥 그대로 그냥 뻔뻔하게 까고 다니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 엣지처럼 온갖 화려하게 치장을 해가지고 그 좋은 몸을 돋보이게 또 그리고 그 기초 체력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옷걸이가 워낙 좋으니까 네. 입혀놓으면 입혀놓는 대로 멋이 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복스를 쓰는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복스에 대한 어떤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같이 살펴볼 앰프는요, 복스의 AC15VR 모델입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30%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네. 워낙 지금 싸게 세일 그렇습니다.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네, 30% 대박 세일을 해서 385,000원. 원래 55만원짜리네요. 이게 385,000원밖에 안 해요? 네, 385,000원. 이 사이즈에 이 사운드에 385,000원이다라면은 그냥 조금 엔트리 모델에서 가격이 뭐 엔트리 모델 요새 한 20만원 정도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두 배 정도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웬간한 클럽에서 치셔도 되는데요? 아, 하셔도 됩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 진공관 엔트랜스 빈티지 앤 모던 클린 앤 그런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이 앰프의 어떤 특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그러니까 밸브 리액터 VR 회로를 사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하이브리드 선생님이 아까 모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스피커가 두 방, 12인치 두 방 VX12 셀레스천 커스텀 스피커 두 개가 박혀 있고요. 무게가 23kg입니다. 23kg. 무겁긴 또 무겁네요. 네, 무겁긴 무거워요. 이게 그리고, 보통 하이브리드라 그러면은 네. 프리브에 진공관이 있고 그 파워부가 트랜지스터인데 네,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되어 있죠. 그 파워는 진공관한테 맡기고 네. 그 자잘한 음색을 섞어내는 이런 것들은 다 그 VR 회로나 저 트랜지스터로 하는 거죠. 네. 생각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뭐 싸게 만들 수 있고 네. 파워는 그대로 간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복수처럼 홀랑 벗고 댕기고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재료를 이렇게 프리앰프부에서 네. 기본 식재료를 좀 약간 유기농 좀 비싼 거를 쓴 다음에 네. 그거를 이제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광파오븐에 넣어서 구워내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재료의 값을 좀 낮추기 위해서 재료는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약간 인스턴트 섞어서 쓰는데 그거를 이제 화덕에 구워내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재료와 조리법에 있어서 살짝 좀 차이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 패널을 살펴볼게요. 파워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 볼륨이랑 리버브가 마스터부가 따로 있죠. 네,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EQ는 모든 채널에서 먹는 트래블 베이스 2 밴드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채널에서 게인 스타일 오버드라이브 1, 오버드라이브 2 그리고 게인량, 볼륨량 조절하실 수 있고요. 이게 노멀 볼륨 지금 선생님이 연주하고 계시는 채널 1의 클린 채널입니다. 여기서 이런 느낌이네요. 리볼브 좋네요. 네. 어우 좋다. 요게 복스의 유명한 코맹맹이 소리죠? 네. 코맹맹이 소리. 사운드 딱 나죠. 네. 자, 이번에는 채널 바꿔서 오버드라이브 1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복수가 자랑하는 홀랑 벗은 소리죠. 오버드라이브 1에서는 끝까지 올려도 거의 안 먹네요. 더 나빠져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홀랑 벗고 댕기는데 씻지도 않은 느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자, 이번에는 많이 주워 입었는데 어디서 넝마 같은 걸 네. 주워 입은 오버드라이브 2 소리 들어오네. 근본이 좋아갖고 네. 소리는 진짜 좋아요. 네, 맞습니다. 좀 이상해. 네.
그래서 중간쯤에다 놓고 TS9을 한번 섞어볼게요. 네. 이게 갑자기 확 좋아지십니다. 이거 이상한 초록색 옷을 좋아해요. 오. 아, 좋습니다. TS9 좋네요. 네, 이제 험버커로 바꿔서 한번 들어보죠. 험버커에서는 아무래도 TS9이 더 빛을 발하겠죠. 자, 이번에도 채널 클린 채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기네. 사실 베이스 제로인데 이래요. 베이스 제로입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자, 채널 바꿔서 오버드라이브 뭐하냐? 아주 좋네요. 캐시 나인. 이렇게 TS9을 활용했을 때 이런 정도의 느낌까지 네, 낼 수가 있습니다. 복스의 매력을 잘 살려놓고 그걸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M4 N24 네, 1888화입니다. 워시번의 N24 N24 PS 빈티지 모델이었는데요. 그때 교육실 와서 같이 연주해 주셨죠. 이게 굉장히 개인이 먹다 말았는데 저희가 얼마나 먹다만 개인 얘기를 했으면은 네. 먹다만 개인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네요, 다들. 어허. 네, 오방눈탱이님 먹다만 개인 크크크크크 M4의 설명으로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한줄평 먹다만 개인이 M4의 매력 그냥 이렇게 그냥 복습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방눈탱이님 오랜만에 등장하셔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렴한 그 뭐랄까 그 좀 이렇게 거품을 뺀 그 기능을 갖고 있지만 복수는 복수입니다. 그 중음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 하이브리드를 뒤집어떼는 거 이거 역시 이거 생김새는 그대로인데 연구는 많이 했다는 거 이런 게 좀 영국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좀 사람들이 좀 음흉해요. 겉에는 안 변하고 이게 그 전통도 중요시하고 문화도 중요시하는데 너무 중요시하는 이건 좀 은근과 끈기 쪽으로 봅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복수의 은근과 끈기가 여러분을 50만원대 밑으로 인도했습니다. 네. 지금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은근과 끈기. 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복수의 음흉과 의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음흉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어떤 리버스 하이브리드에 네. 대한 매력도 확실하네요. 멋진 애품. 네. 뭐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는 다소 인스턴트스럽지만 조리법을 이제 전통 조리법을 네. 사용함으로써 최대한 그 풍미를 살려내.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을 다운시키기에는 더 최적의 선택이 아니었나? 네,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편의점 보급형 복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요새 막 그렇게 3,500원짜리 네. 뭐 대게 딱지장 무슨 코코아사비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보급형으로 맛있다고요? 퀄리티를 정말 잘 냈는데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급형으로 아주 잘 잡아낸 퀄리티와 가격이. 문어가 아니라 쭈꾸미래군요. 네, 쭈꾸미. 아, 그럼 생각 잘했어.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재료를 네, 재료를 살짝 이제 원가가 좀 저렴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대게 딱지장도 대게장에다가 뭐 약간 뭐 전 뭐 밀가루나 막 이렇게 전분 같은 거 좀 섞어가지고 양을 좀 뿌렸고 네, 네. 그런 느낌으로. 풍미는 그대로 살리는 아, 예. 대게 재료의 퀄리티를 약간 대게 딱지장을 3,500원에 팔면 다 그거 먹죠 뭐. 그 진짜 잘 나가거든요. 밥 비벼 먹었는데 예? 참기름 딱 뿌려갖고 비벼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점수 드리겠습니다. 어?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서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어차피 지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그 가격대로 점수를 드릴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고득점, 높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탑기어 후보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점수 소진행 몇 대 몇? 8.5. 네. 근데 참 복수 대단한 게 다음 시간에도 또 복수입니다. 30CEX인데 이게 이제 그래도 얘는 그나마 그래도 패브릭으로 된 거라도 네, 있는데 저건 나뭇잎. 네. 거의 진짜 네 원시에 가까워 원시에 가깝죠. 네, 그런 벗고 다니는 복스의 뭐 없음을 예. 다음 시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 복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좀 중대 발표를 해야 될 이제 그런 시기가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공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영상이 유튜브 포맷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유튜브 앞에다가 광고를 안 붙였던 게 이게 저희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그 많은 그 여러분들 유저분들이 편안하게 광고 없이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광고 없는 그 컨셉을 계속해서 가져갔던 거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컨텐츠가 좀 늘었습니다. 예. 이펙터 타임즈가 새로 생기면서 예. 이 라인업이 좀 더 다채로워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패널분들을 계속해서 모시다 보니까 네. 이 제작비의 어떤 문제가 이제 조금씩 한계를 느껴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광고를 네. 삽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광고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보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그 앞에 5초 뭐 한 10초 네. 이렇게 좀 서로 이게 좀 참아가면서 네.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더 양질 컨텐츠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더 좋은 컨텐츠로 식견을 넓히시고 이런 윈윈을 위해서 저희가 광고 삽입을 결정을 했으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탐 및 여러 탐들 탐. 네. 탐타라 탐탐탐 네, 탐타라 탐탐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